상종실록 110권, 상종10년 연 10월 1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오부성지 변수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의주 선의사는 사신이 돌아갈 때 지나가는 각 역의 마필의 수효와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를 낱낱이 조사하여 와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상종실록 110권, 상종10년 연 10월 1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통사 최유관과 장자효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일 만약 전쟁에 관한 일을 묻거든 최유관은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통사의 자격으로서 고 대인과 전하가 논의할 때 참여하지 못하고 자문만 받았을 뿐이므로 그 전말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만약 장자효에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나는 그날 곁에 있어 잠깐 그 말절만 들었으므로 그 오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 대인이 이달 25일에 기필코 좌우에서 협공할 것을 청하였으나 선하께서는 건주의 산세가 지극히 험하고 길이 아주 먼데도 군사를 출동할 기일은 매우 급함으로 형세가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서 대답하였습니다. 고 대인이 두 번, 세번 힘써 말하니 전하께서 중국 조정을 속이는 일을 어렵게 여겨서 우리들을 시켜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신 까닭으로 왔습니다라고 한다. 일 만약 다시 억지로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대단히 급하게 온 것은 고 대인이 친히 선하께서 일찍이 신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며, 군사상의 기밀은 고 대인이 직 친히 전하와 함께 논의했으니 반드시 이를 자세히 알 것입니다 라고 한다. 1. 요동에 도착하여 왕태감 등이 만약 이미 군대를 파견하고 고청이 만약 군대를 거느리고 군전에 향하려고 한다면 대답하기를, 신등은 대인을 모시고 이미 요동에 도착하였고 또 자문도 전달했는데 만약 군전에 나아가도록 한다면 전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나가지 않는다. 1. 만약 변방의 방위에 관한 잡사를 대충 묻는다면 모두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미천한 사람이므로 국가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한다 하였다. 말절은 지엽에 관한 일이다. 오지는 깊은 내용이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연 10월 11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사신이 통사 장자효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때 말한 자주색 명주를 사서 가져간다는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만약 전하께서에게 말씀드렸다가는 나는 장차 나를 속였다는 이유로 그대에게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하더니 마침내 사서 가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연 10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새벽에 조화승지 이경동이 선물인 청류 청주 유다포 1개, 초록 주유 철익 1개, 아청단자 초피 허흉 1개, 흑사피 협금화 전정 투 해구 1개, 마피아 정분 투구 1개, 채화성 내장 침석 2장, 백호지 20건, 흑마포 20피, 백첩포 20피, 4219 제연구 임모 10개, 마장 1부, 인삼 20건, 유둔 7장, 궁전모 2건, 통계궁전구 1부, 반아 다갈 30부, 아마 제연 1부, 홍단자 밀위 1개, 결궁 장피 10장, 부채 10자루, 유 삼합, 노구 1개, 가구 유행기 1부, 가구 유소자, 나남나 개구 1개, 황무필 100지, 유연무 50홀, 활 10장, 칼 10자루, 백지 30권을 가지고 태평관에 가니 사신이 방 안에서 서로 만나보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경동이 선물의 단자를 드리니 사신이 이를 보고 난 후에 다만 활 6장, 전 6개, 궁건 15, 일부, 궁전모 일부, 붓 100지, 먹 50홀, 사의 1령, 채화석 2장, 남락의 1개, 칼 1자루만 받고 나머지를 모두 물리쳤다. 이 경동이 말하기를, 나머지 물건을 대인이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감히 굳이 청할 수는 없습니다. 의복은 길 위에서 추위를 막는 물건이니 모두 전하의 성의가 나타난 바인데 지금 대인께서 처음부터 열어보지 않으니 전하의 성의가 대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근대 열어보고서 물리치든지 받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물건을 싼 보자기를 가져다가 앞에 나와 와서 열어보았다. 초구를 보고는 말하길 이같이 소중한 물건을 어찌 감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밀 위를 보고는 말하길 이것은 무슨 물건입니까? 함으로 대답하길 이것은 남자들이 차고서 활주를 다스려 매끄럽고 윤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신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속여 말하기를 머리 위에 걸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겠소 하였다. 이 경동이 마비화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길 위에서 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사실은 받지 않고서 하직하고 나갔다. 이어 말하기를 승희는 지금 돌아가서 복명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잘 아려서 감사하는 정리를 전달하고 또 전하에게 청하의 문 밖에는 서로 전송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니 이 경동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감히 이같이 하겠습니까? 마땅히 모화관에서 서로 전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마땅히 대인을 모시고 조반을 같이 먹은 후에야 돌아가서 복명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나와서 전송하신다면 마땅히 먼저 가실 것이고 나는 마땅히 뒤에 가야 할 것이니 아마 길리에서 서로 만날 듯합니다 하였다. 이 경동이 나와서 두목을 불러 선물을 주려고 하니 사신이 이 경동을 불러들여 서로 보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예물을 많이 받았는데 아래 사람에게 또 어찌 번거롭게 선물을 보내십니까? 하고 굳이 이를 사용하였다. 사신이 대청을 나가니 중간 안중경이 하정을 가져다가 드렸으나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상당 부은군 한 명인가 문안에서 조반을 같이 먹었다. 사신이 빨리 길을 떠나려고 하여 그대로 앉아 조반을 먹기를 청하였고 이 경동은 복명하는 일로서 사용하였다. 또 요동에 보낼 자문의 초구를 내어 보이니 사신이 이를 읽고서 말하기를 내가 노성의 평양이나 개성이나 벽자에서 선위할 때 각기 반나절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더디게 왔는데 초십일에 북경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보내는 자문에 날짜를 물려서 써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경동이 말하기를 우리 조정의 중국 관계의 문서는 모두 사실대로 만들기 때문에 해당 관서에서 사실에 의하여 바로 말했을 뿐입니다. 아니 사실이 말하기를 이것도 해로울 건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니 사신이 도착하였다. 임금이 문 밖에 나가서 인도하여 대청에 들어왔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제 거동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또 거동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수고가 있겠습니까? 얘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서로 업한 후 자리에 나아가 앉아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니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 전하께서 조정을 존경한다고 하여 명했기 때문에 감히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먼저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하를 존경하는 뜻을 펴려고 하니 청컨대 전하께서 술을 먼저 드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별하는 예절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통사 장자요를 통하여 아뢰기를 어제 조정에서 출정하는 장수들의 관직과 성을 써서 권재상에게 주었는데 이미 전하에게 아뢰었는지 아뢰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벌써 보았습니다. 하고 이어 감사하는 뜻을 전하였다. 김좌정에게 명하여 묻기를 장수의 관직과 성은 이미 알았으니 명자를 묻기를 청합니다. 아니 사신이 알고 있는 바에 명자를 말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간혹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함께 요동에 갔다가 장자애가 돌아올 때 마땅히 낱낱이 써서 보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군사를 내보낼 형세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군병의 합계가 15만인데 다섯 길로 나누어 들어가 공격하여 무찌를 만한 것은 무찌르고 저들이 만약 도망에 숨는다면 마땅히 끝까지 찾아가서 먼 곳까지 찾아가서 다 섬멸시킨 뒤에야 또 그만둘 것입니다. 만약 잠시 잡지 못하게 되면 또한 마땅히 군량을 준비하여 오래 머무를 것이니 그러면 겨울이 춥고 눈이 쌓여 깊이 쌓여서 적은 반드시 저질러 죽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군대의 형세를 돌아보니 작은 오랑캐를 초멸하면 우리 군대를 기다리지 않아도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어여삐 여겨 원외로서 대우환영이 보통보다 더한데 지금 치기를 내려 정부를 도우라고 하니 감히 군사를 보태어
보내어 전쟁터에 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군대를 회합하는 날짜가 기일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건조의 야인이 중국을 침범하기도 하고 혹은 귀국에 손해를 보이기도 하니 만약 군대를 합하여 공격해서 토벌만 한다면 저 적의 소굴을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은 어제 이미 다 진술했습니다. 다시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군사를 보내는 사람이 어찌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대병이 이르는 곳에는 반드시 남아 나는 종류가 없게 될 것이지만 만약 혹시 달아날 수 없는다면 우리 군사가 마땅히 기회를 보아 막아서 죽일 것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러면 전하께서 형세를 지시할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용병은 먼 곳에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아무 날에 아무 곳을 공격하고 아무 날에 아무 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형세가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수와 군사를 신축하고 격려하는 일은 내가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니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을 써서 분부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장수와 군사가 만약 전하의 뜻을 받든다면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염려하겠습니까? 하였다. 술잔이 내 차례 돌아가니 사신이 말하기를 떠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술잔을 돌리기를 청합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별은 다만 이때 있을 뿐이니 청간에 조금 더 머물러 우선 술잔이 한 차례 더 돌아가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에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즉시 일어나서 술잔을 돌려주려고 하였다. 임금이 굳이 청하에 도로 자리에 앉게 하고는 이어 대선을 올렸다. 사신이 술잔을 돌려주고 일을 마치자 말하기를 어제 이미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고 겸하여 호환 선물까지 내리셨는데 지금 또 교회에 나와 전송하여 위로하여 주시니 후한 뜻을 깊이 느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후한 뜻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이어 재배의 예를 행하니 임금이 답배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선사한 예물을 모두 물리친다면 불공한 죄를 질까 염려되어 행장의 잔물은 대략 받았습니다. 하고 이어 품속을 더듬더니 받은 물건의 소관을 내어 임금 앞에 올리자 임금이 말하기를 의복은 입다가 헤어지면 도로 버릴 것이고 말은 귀리에서 타는 것이므로 금은이나 옥백에 비교할 것이 아닌데도 대인께서 굳이 물리치고 받지 않고 지금 변변치 못한 작은 물건을 골라서 받으니 부끄러움이 실로 많습니다 하였다. 서로 업하고 나와서 섬돌 위에 이르니 두목 등이 섬돌 아래에 서 있었다. 사신이 말하기를 두목 등이 어제 의복의 하사를 받았으니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를 행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대문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길 가는데 고생이 많으니 술한 잔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길을 떠날 때 이미 극도로 취했으므로 다시 술을 마실 수는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술 반잔으로서 성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술두 잔을 돌렸다. 예를 마치자 임금이 전송하여 섬돌 아래까지 이르니 사신이 이르기를 정의가 이미 극진하였으니 많은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읍하고 작별하며 임금에게 섬돌에 오르시기를 청하였다. 이어서 십보를 가다가 통사 장자에게 말하기를 대제상들에게 앞에 오면 장차 읍하고 작별할 것입니다 하였다. 종친과 제추들이 차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니 이에 그들과 서로 업하고는 즉시 말을 타고 지나갔다. 대선은 큰 음식상을 말한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신이 홍제의 원에 이르니 관반 권간과 예빈씨 제거 송철산 윤탄 이인문이 작은 연회를 베풀었다. 권감이 두목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취했는데 두목도 취한다면 길 가는데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어 권감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번 걸음에 위의를 잃은 일이 많이 있었으니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으로 대답하기를 대인이 한 일은 예절에 맞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탄복하고 있는데 어찌 위의를 잃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술잔을 잡아 곤감에게 전하면서 말하기를 정 재상은 마당이 강가에서 이별하겠지만은 재상은 이곳에 있으니 예의상 마당이 술잔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술한 잔을 권하고 떠나갔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통사 장자효 최유강이 요동에 보내는 자문을 가지고 사신을 뒤따라 함께 길을 떠났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사신이 떠나면서 바쁘게 벽제역을 지나가니 우의정 홍응 공조판서 유지 동부승지 노공필이 선위하는 예절을 행하지 못하였다. 해가 저물어 파주에 도착하였는데 장치상의 대육을 가리키면서 고을의 관원에게 부탁하기를 모름지기 이 고기를 벽제역의 재상에게 보내어 제가 들어가지 못한 무례한 주의를 사과하여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삼경의 개성부에 도착하니 선의사 이승훈 별선의사 김승경 유수 박숙진이 통사 장자유라 하여금 무난하게 하고 이어서 선의 할 일을 말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는 전하의 안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재상을 보내 이곳에서 선의하도록 했지만은 지금 이미 전하를 대면하고서 보내지 말도록 아뢰었으니 어찌 다시 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니 이승훈이 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대인이 하루도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여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곳에 와서 위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자 사신이 그제야 받았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2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서장하는 대장 어유서 위장 이숙기 성규달 우후 조관 종사관 심안인 조지서가 하직하는 임금이 선정들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조하의정 윤필상도 입시했는데 임금이 윤필상에게 이르기를 경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오늘은 어유소가 절하고 하직하는데 신도 근일에 절하고 하직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어유소가 아뢰기를 신은 지금 평안도로 가서 처치의 편의를 아뢰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정벌할 일시를 지보한 후에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병은 먼 곳에서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경이 그 기회를 잘 살펴 잘하도록 하라. 만약 그 일시를 반드시 조정에 보고한다면 이는 중앙에서 먼 곳을 제외하는 것이다. 하자 연필상이 아뢰기를 궁기의 일은 만약 형세가 유리하다면 마땅히 나아가 싸워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조정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적의 지경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하니 어유소가 대답하기를 건주인은 토지가 험하고 좁아서 기병이 줄을 설수 없으니 혁명을 많이 사용하여 행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땅은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쯤은 반드시 얼음이 얼겠지만은 단단한 지경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병은 건너갈 수가 없을 것이며 앉아서 얼음이 굳게 얼기를 기다린다면 중국의 군사는 이미 적의 소굴에 들어갔을 것이어서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 적들이 중국의 대군이 지경에 깊이 닥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산으로 도망가고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중국 군사가 돌아간 뒤에 다시 속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의 그의 배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가 이를 공격한다면 형세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이면서 말하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 중국 군사가 정벌한 후에 그들이 유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가 공격하면 반드시 잡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중국 조정의 병졸이 17만이라고 면 또한 많은 편이다 하였다. 주하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중국 광령의 병졸은 또한 많지 못한데도 북쪽 오랑캐를 막는 것이 오로지 이 군대의 힘이 되니 어찌 진지를 비워두고 싸움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17만이라는 것은 그 수요를 겉으로 떠버린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이 백만이라고 선전한다는 것이 바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유소가 아뢰기를 야인은 다른 도적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정연인의 신이 강순을 따라 들어가 정벌하였을 적에 산골짜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야인들이 틈을 타서 와서 공격함으로 싸우면서 전진하여 한 험한 골짜기에 이르러
적병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김계종과 홍일호가 몸소 사절에 앞장서서 적병 몇 명을 활로 쏘았으며 의주의 갑사 한 사람은 담이 크고 활을 잘 쏘았는데 제일 먼저 적의 성벽에 올라가 쏘아서 연달아 적병 네 명을 죽이자 적병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으나 자신도 빗나가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서정하는 군사는 모름지기 용감하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야 될 것입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영역이 있더라도 만약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서 용맹만 믿고 경솔하게 전진한다면 반드시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였다. 어유소가 아뢰기를 허형손이 일찍이 의주 목사가 되었을 적에 변방의 사람들이 노략질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싸우니 적의 무리가 수십 명에 불과했는데 한 사람이 편장에 앞장서서 패하여 달아나자 관군이 겁이 나서 기운이 쑥 빠져 마침내 크게 패전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수령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서 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시험해 본 후에야 그 사람됨을 알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평안도의 군졸은 모름지기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야만 반드시 모두 힘써 싸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의 수령은 방어하는 일이 기묘하여 움직이게 할수 없다. 내지의 수령을 뽑아야만 될 것이니 승진은 정승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이 경동이 나가서 관안을 가지다가 곧 임금의 앞에 뽑아 정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정을 방어하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하니 마음이 뽑아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이에 평양 서윤 이인충 등 6인을 뽑았다. 어유소가 삭주부사 임득창을 거느리고 가기를 청하니 연필상이 말하기를 삭주는 적의 경계와 서로 연접해 있으니 만일에 적의 병고가 있으면 누가 능히 이를 막겠습니까? 하였다. 어유소가 말하기를 야인을 정벌할 때는 활을 잘 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임득창은 용맹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나니 비록 군관 10명이 없더라도 오히려 싸울 수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서울의 군관 수백 명 중에 어찌 임득창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을 방하는 일도 허술이 할 수는 없다. 아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문신들도 마땅히 정벌에 따라가서 전진을 경험하도록 하여 훗날에 활용하도록 하소서. 정해년 전에는 군사들이 싸운다는 말만 들어도 놀라고 겁내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투어 전장터에 나가려고 하니 문신이 장소가 되는 것도 국가의 이익입니다 하였다. 편장은 부장을 말한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3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종친들이 와서 아뢰기를 사신이 이미 돌아갔으니 진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근래 일이 많아 평안도 전체가 쇠잔하고 피폐함이 더욱 심하고 또 사저들이 사지에 많이 나갔는데 내가 감히 안심하고 잔치를 받을 수는 없다 하였다. 진년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있다. 사지는 전쟁터이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3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정승 등을 명수하여 평안도 강변의 만호를 승호할 것을 의논하도록 하여 고사리의 만호를 첨절제사로 승격시켰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김양경이 아뢰기를 전일에 도 채찰사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늘의 역로가 피폐하여 제대할 만한 말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전에 보낸 위장과 군관들이 모두 역사에 머물러 있으니 아마 윤필상도 빨리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 황해도 두 도는 공공하고 피폐함이 이와 같으니 이미 공공해진 후에는 비록 이를 구제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평안도에는 이미 관찰사와 절도사가 있어 군사를 조달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있으니 염려가 없을 것인데 또 어찌 윤필상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평안도 황해도 두 도가 공공하고 비폐한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저 사람들이 만약 대신이 변방에 있으면서 성원을 한다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를 엿보는 마음을 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군사의 대치에 있어서도 적합할 것이다였다.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변경 방비의 일은 신도 일찍이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년의 서정에는 강순을 주장으로 삼고 남이를 대장으로 삼았으며 만포절제사 이극균이 건주의 길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이유로서 남이와 더불어 선봉장으로 삼아 이만주의 집을 바로 공격하여 크게 이기고 왔으니 이는 곧 2, 3일간의 일이었습니다. 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서로 앞뒤에서 협격한다면 시기를 틈타서 몰래 일어나는 도적을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찍이 듣건대 건주의 길은 산봉우리가 하늘을 버티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 눈이 깊이 쌓이고 얼음이 얼게 된다면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진실로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선발하는 시기가 이달 25일에 있다면 우리 군사는 시기에 미쳐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우리 군사가 중국에서 이미 정벌한 후에 말과 군주를 휴식시켰다가 뒤따라치게 된다면 우리의 형세에 있어 적이할 것이다. 그러나 적의 계획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그들이 몰래 일어나지 않을런지 미리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전벌할 때에는 저들이 장차 스스로 구원할 여가도 없을 것인데 어찌 몰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대군이 이미 떠난 후에 혹시 좀두둑이 일어날 근심이 있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윤필상의 행차에 종사관 3인, 군관 5인 혹은 반인, 종인, 장행, 말을 합쳐서 계산한다면 따라가는 사람과 말이 무려 20여나 될 것입니다. 하물며 3공으로 외방에 있으면 공급 전수의 폐단도 적지 않을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정승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사관 이세필이 아뢰기를 군대를 내보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반드시 조관을 보내어 교수를 반포한 후에 징집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전일 열무할 때에 황해도의 대졸이 성절사의 행차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특별히 징집하지 않았는데도 본도의 관찰사 이맹현이 제 마음대로 징발을 했으니 군법에 있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조에서 형률을 상고하여 불응위로서 장 80대로 단죄했는데 무릇 불용위의 형률은 정률이 없으므로 비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률이 있는데도 형조에서 불용위로서 조율하고 성상께서도 그대로 따라서 용서한 것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실이 없다고 여긴 까닭으로 석방한 것이다. 하고는 이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이 극배는 대답하기를 이 맹현은 세 사의에 통하지 않는 학자이니 반드시 착오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슨 정실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양경은 아뢰기를 범법한 사람은 어찌 모두 정실이 있고 사정이 있은 연후에냐 이를 처벌하겠습니까? 만약 정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석방한다면 법에 있어 온당하지 못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경연에서 영중추와 대간이 모두 좌의정은 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승 등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정창송 심의 윤사헌이 아뢰기를 근래 평안도에 일이 많은데 지금도 정승을 보낸다면 영로에 폐해가 있고 접대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삼도 최찰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명령을 받고 서정하는데 군기가 지극히 중요하므로 좌의정 윤필상을 보내어 후원을 삼으려고 했으나
다만 생각하건대 서쪽 변방에 군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대신이 따라간다면 접대 비용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가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고 본도 절도사 김교에게 명하여 후원을 하도록 했으니 경은 이 뜻을 알고 서정에 관한 일은 일체 스스로 맡아서 기회를 살펴보고 군대를 전진시켜 위세와 무력을 휘날려서 그 공을 다 마치도록 할 것이며 또 강을 건너는 일시에는 출발에 임하여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우찬성 어유소를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건주를 공격하도록 했으니 경은 본도의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영강 상하의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갑절 견고하게 하고 또 스스로 어유소의 군사 호면을 맡아 만약 뜻밖의 변고가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군사를 내보내어 응원하여 사의를 읽고 군기를 그르치지 말도록 하라. 또 우유소의 군사를 출발시킨 일시와 모든 군기에 관계되는 일은 마땅히 빨리 치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4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현석규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우찬성 어유서를 보내어 서정을 하게 하고 또 절도사 김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변방을 지켜 후원을 하도록 했는데 만약 뜻밖의 일이 있어 김교가 군사를 내보내게 된다면 연변의 방비를 경이 아니고 누가 맡겠는가? 경은 직책이 병마 절도사를 겸무하고 있으니 본도 일은 마땅히 통솔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만났으니 일체의 군정은 미리 모름지기 주의하여 장래의 계획을 잘 하여야 한다. 군정은 지극히 중요하니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4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이날 사신이 안성과 객관을 출발하여 안성의 객관을 출발하여 봉산에 이르러 연회를 받고 이어 반송사에게 말하기를 모련위 건주위의 교만은 오랑캐를 다 죽이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가령 3분의 비록 1, 1분을 멸망시킨다 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에이 양보 등지는 국경의 방비가 매우 엄중하여 저들이 해를 끼칠 수가 없지만 이 보에서 약간 떨어진 서남 건초는 수조의 방어가 허술하여 매양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요동과의 거리는 80여리나 되니 옮겨 전하고 치부하는 사이에 이미 사람과 가축을 빼앗고 사로잡아서 가버리게 됩니다. 조중에서 이를 근심하여 첨수참, 초화구좌, 봉황산 등지에 크고 작은 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내지에 기뇨하지 않은 진이나 위의 군사와 말을 옮기고 다시 팔참을 설치하여 국경의 방비를 엄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6월 10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가졌다. 외 첨지 평송이라 등 사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돈영부 정 이집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조화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지난 정해년에 서정하였을 때는 9월 27일에 적의 경계에 들어갔다가 10월 초 4일 무렵에는 군사를 돌이켰던 것입니다. 병방의 지경은 이 일찍 주어지니 지금이라도 얼음만 얼어붙는다면 즉시 군사를 거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온 후에 만약 군조를 낱낱이 조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해년에는 장수가 겨우 적의 경계에 나아가자마자 갑자기 곧 파진하였으니 지금 만약 의유소에게 먼저 유시하지 않고서 군대를 돌이켜 파진한 후에 낱낱이 조사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장이 거느린 군졸들을 감싸와 절다서로 하여금 낱낱이 살피게 한다면 이것은 장수의 임무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니 어유수로 하여금 스스로 조사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마땅히 정밀하게 살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중신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 그 잃는 것을 상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 경동이 말하기를 어떻게 의수로 하여금 조정해서 군대를 점검하는 뜻을 알도록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들어가서 정벌 하지 않을 때 미쳐서 사람을 보내 의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경동이 말하기를 의수로 하여금 스스로 군대의 절목을 점검하도록 하고 삼도의 수령에게 유시하여 군사를 점거하여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치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번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관을 보내어 점거하는 것만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낱낱이 조사할 절목을 정승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심의 윤사원은 의논하기를 조관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의유서가 대상의 자격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군사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모름지기 별도로 조관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유서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그러나 거느린 군사 가운데 혹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친히 스스로 낱낱이 조사해 알겠지만은 그 마음엔 또한 반드시 어렵게 여길 것이다. 어유서는 대신 힘으로 비록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 아래 위장이나 부장들은 숨기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조관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또 군사를 위로할 때도 어찌 능히 여러 군데를 골고루 위로하겠는가? 그러니 군사들이 평양 등의 도회지에서만 소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다시 정승에게 물어보라. 하니 정승들이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도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6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병조, 호조, 예조, 도총부의 당상관과 경영관에서 충훈부에서 잔치를 하사하였다. 도승지 김승경, 조화승지 김계창과 동부승지 노봉필은 선운을 가지고 갔다. 선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선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내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관 성숙이 아뢰기를 지난번 신이 시관으로서 시장 안을 보니 혹은 사령이라 읽기도 하고 혹은 공급한다고 읽기도 하면서 드나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외람되는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향거 이선의 법이 없기 때문에 믿고 인재를 뽑는 것은 다만 과거뿐입니다. 그 사령이나 공개하는 사람들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공놈을 준다면 외람되는 패단은 제가 될 것입니다. 또 유생이 문에 들어올 때 사관의 관원이 이를 감시하는데 그 관원들은 겨우 유관을 벗었으므로 유생들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감찰 일원으로 하여금 문에 들어오는 것을 함께 감시하여 그 법에 어긋난 행동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윤사헌은 대답하기를 과연 성숙이 아름다워 같습니다. 하고 좌부 승지 최순은 말하기를 고려의 말기에는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여 시관이 혹 거자의 복미한 이름을 엿보고는 만약 권신의 자제일 경우에는 비록 나이가 적고 재주가 소후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뽑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세상에서 이를 홍분방이라 취라 학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패단이 없지만은 그러나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숙이 아뢰기를 갑자년의 생원시에는 시험 보는 날에 이미 도회에 입격한 사람이 시장 밖에 있으면서 대신 재수하여 시장 안에 던져 넣다가 일이 발각되어 그 시험을 폐지시켰으며 정묘년에 이르렀어야 생원 200명을 뽑았습니다. 과거 보는 사이에도 혹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향신은 더욱 외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에 임하여 마땅히 수령관을 보내어 검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동지사 정효상이 아뢰기를 한도에 좌도 우도가 있으니 한 명의 수령관으로서는 통솔을 해서 살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성숙이 말하기를 그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나가서 좌도로 가든지 우도로 가든지 시기에 임하여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정경 안윤손이 말하기를 향시에 혹 역사하지 않고
그 모래의 초구를 보고서 이를 뽑는다면 그 중에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또 중들도 식량치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 뽑은 것이 진실로 국가 이익이 없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유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폐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안윤선이 말하기를 만약에 폐지할 수가 없다면 그 재주를 시험할 때 예조낭청 이름과 일찍이 선과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식년에 선발하는 법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향거 이서는 중국 주나라 제도의 인재 등용법이다. 향리에서 재득 있는 사람을 들어 조정에 추천하면 조정에서 그 재능에 따라 회서를 시키던 일이다. 사관은 네 개의 관인데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의 총칭이다. 봉미는 과거의 답안지 오른쪽 끝에 응시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사조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일이다. 고려 문종 16년 1062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홍분방은 나이 어린 고문의 자제로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이끌어 분홍방이라고도 하였다. 도회는 서울의 사부 학당이나 외방의 향교에서 며칠마다 생도들을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의 도회에서 각기 우수한 3인을 뽑아 다시 회시에 나가는 특전을 주었다. 역서는 시관이 시험 답안지에 쓴 응시자의 필재를 알아보고 사정을 두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법안의 개설을 하게 하는 일이다. 이 역사한 답안을 가지고 시관이 채점하였다. 선과는 선과 즉 승과를 말한다. 예조에서 중에게 도첩을 내려줄 때 보이던 과거이다. 선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충훈부의 잔치를 내려주니 조화승지 이경동과 좌부승지 채수가 선원을 가지고 갔다. 시강관 성숙과 전경 안윤손도 선원을 가지고 가서 참여하였다. 선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도관 이세광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장차 창덕궁을 증수한다고 하는데 참말입니까? 조정께서 건축한 것은 그 무너진 것만 수리하였던 것뿐인데 어찌 힘써 굉장히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신이 들은 바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궁전이 앞에서 드러났고 선정전이 내전에 가까우니 비록 명칭은 대굴이라 하지만 제작된 규모는 실제로 협착하다. 지금 마땅히 개수해야만 할 것인데 남은 땅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넣을 필요가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담장이나 집을 헐고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승 등도 반드시 대내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라.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이 매우 얕아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들은 바가 이와 같다면 이를 말하는 것이 옳겠다. 다만 내 뜻은 이와 같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명년에 성상께서 장차 경복궁으로 옮겨 거처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옮겨 거처하신다면 복세암이 대내를 내려다보면서 누르고 있으니 어찌 중들이 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철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승상하지 않지만 또한 선왕께서 이미 만든 절인데 어찌 철거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불교를 배척하여 절의 철거를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궐 안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는 것뿐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내가 대군과 더불어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함께 가서 이를 보았는데 대궐과의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 보아도 아득할 뿐이니 모름지기 철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대내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신 가운데 파직한 사람은 소용하고 고신이 회순된 사람은 돌려주고 유배된 사람은 소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삼도 채찰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날씨가 매우 추우니 강의 얼음이 반드시 얼어붙을 것이므로 상상컨대 군대가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3분의 군사들이 먼 변방의 들판에서 지낼 것이니 어찌 얼고 굶주리는 사람이었겠는가? 쌓인 눈에 정강이가 빠지고 단단한 얼음이 수염에 달려 있으니 전쟁에 가는 노군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다. 나는 궁중에 깊이 있지만 날씨가 추울 때를 만날 때마다 늘 서쪽을 돌아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은 명령을 받아 장수가 되었으니 비록 위세와 무력을 휘날려야 하겠지만 군사를 모율하는 일에 더욱 마땅히 주도하고 곡진해야 할 것이다.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곡진이 모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현석규와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서정의 장수와 변방 장수와 군사가 변방 밖에 나가게 된다면 혹시 무호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유산되는 병조로 있을까 염려되므로 지금 공조판서 유지를 보내어 경과 더불어 군병을 낱낱이 조사하도록 하였다. 경은 나의 뜻을 본받아서 군사가 돌아와 강을 건널 때 여러 부의 전군과 여정을 모두 다 이름을 대조하여 일일이 상고하여 차고하실 수가 없도록 하라. 만약 혹시 나의 뜻을 본받지 않고서 일일이 조사하는 일이 정밀하지 못하거나 이를 속이내는 것이 있으면 죄가 경혜가 있으니 혹시라도 근신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또 잔치를 내려주어 서정의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하니 경은 함께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8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삼도 최찰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생각한대 삼군의 군사들이 명령을 받아 정벌에 나가니 변방에서 추위로 고생하고 또 전쟁에 근심이 있게 되었는데 경이 장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비록 몸은 구중궁궐에 있지만 마음 만리의 먼 곳에 달려가고 있으니 매양 한결같이 생각이 미치게 되면 실로 마음이 매우 상하게 된다. 지금 공조판서 유지를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하도록 하였으니 경은 장수와 군사들 가운데 공로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한껏 즐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20년 윤 10월 18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8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우리 군사가 건주를 정벌하고서 돌아온다면 오랑캐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마땅히 국경에 머물러 방비할 계책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연변 수령 가운데 무죄가 모자라는 사람은 모두 채직시키고 정벌에 종사한 위장으로 홍의로 같은 무리로서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며 또 국경을 방비하는 곳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분간하여 군간 몇 사람을 남겨서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지금 선의사 유지 행차에 임하여 상세한 말로 어유소에게 유시하여 군사를 돌이키는 날 머물러 방비할 곳으로 즉시 나누어 보낸다면 왔다 갔다는 패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유지가 오늘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정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내일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니 정승 부원군 병조의 당상관을 불러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여러 도리 역로가 매우 쇠잔합니다. 신이 일찍이 선의사로서 계승부로 돌아왔는데 지나온 여러 역의 관사가 매우 기울어지고 역리 등도 모두 도피했으니 지금 찰방의 책임자를 얻는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번 김지경과 김종순이 찰방이 되었을 때는 관사가 수리하여 보완되고 관리와 백성들이 공경하고 복종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전쟁을 하는 시기이니 만약 성식이 있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칠참과 영서도의 찰방은 더욱 적임자가 아니면 안될 것이니 청컨대 이들을 채직시키고 현량한 관원으로 대신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엮기에 의거하여 서로 보고하고 했으니
역조를 번성하게 할 절목을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살방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을 채직시키고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9 성종신년 윤 10월 18일 경우 일곱번째 기사 정승 등을 명소하여 군관을 국경에 남아 방비하게 하는 수요를 더욱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니 정승 등이 수요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공초참판 김영류와 동지중추부사 이극기를 보내어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북경으로 가서 정조를 할애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과 전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9일 신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선위사 유지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일 정벌에 종사한 군사들이 돌아온 후에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함께 군대의 절목에 빙고하여 낱낱이 조사한다. 1. 정벌에 종사한 장수와 병졸 가운데 당상관 이상과 당하관 내에 소임이 있는 사람 모두 연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1. 지금 가지고 가는 국경에 남아서 방비할 군관을 나누어 정한 명단은 군대가 돌아와서 강을 건넌 후에 어유소에게 맡겨 나누어 보내도록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1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통사 장량을 시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 사람 홍사만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가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화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과 성포 지좌 일기태수 원희와 축정주 박다성 낸청진 등신모와 대마조 태수 종정국과 풍기수 종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도사미로 바치고 외 혹은 종가무 등 3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극균이 하직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안승이 이맹현이 마음대로 군사를 내보낸 주의를 논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정실이 있었겠는가? 더구나 지금 서로의 사변이 많으니 만약 추국한다면 마땅히 채직시켜야 하는 까닭으로 우선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하고 박안승이 또 처벌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무가 바쁜 까닭으로 우선 내버려 두었을 뿐이고 끝내 추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삼도 최찰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이달 20일은 대설이니 생각건대 변방에는 눈 내리는 것이 더욱 심할 것이므로 삼군을 생각하면 몹시 슬퍼진다. 가능한 것을 보면 전진하고 어려운 것을 보면 후퇴하는 것은 이것이 특 훌륭한 장수의 하는 일이다. 경은 삼군의 목숨을 맡은 장수가 되었으니 나의 뜻을 본받지 않고서 위태함을 무릅쓰고 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사주를 상하게 하겠는가? 군대가 만전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본뜻이니 경은 세번 생각하여 시세를 살펴서 헤아리고 그 난이를 참작하여 경솔히 전진하지 말고 오랫동안 머물지도 마라. 우리의 사주들을 보존하여 나의 서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윤 정문형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도적이 윤 씨의 집에 들어가서 상자를 열고 물건을 가지고 갔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사면이 모두 조관의 집이므로 본래 불량한 사람이 없을 테지만 어찌 도적이 남의 집을 넘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수 있겠습니까? 청건대 이 사람을 추문하고 또 그로 하여금 담을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신이 도적을 방비하지 않고서 도둑을 맞았는데 또 어찌 이 사람을 추문하겠는가 하였다. 장녕선근이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장녕선근과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비록 상상께서 쓰는 의복, 거마 등의 물건이라도 오히려 감히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지존에게 배필이 되었던 분의 것이겠습니까? 담을 쌓아 도적을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담을 쌓도록 해야 하겠는가? 하자 정문형이 아뢰기를 박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도둑을 맞은 일로 인하여 윤씨 집의 담을 쌓도록 한다면 서울 안의 도둑을 맞은 집들도 담을 쌓도록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경 성금과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윤씨의 집에서 도둑을 맞은 일은 비록 국가에 관계되지 않지만은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 혹시 도둑을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도둑을 잡도록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일찍 왕비의 자리에 있던 분이겠습니까? 모름지기 담을 쌓도록 해야만 오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나는 허물을 고치는 것이 소중한데 윤 씨는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인데도 후에 강등시켜 서인으로 삼았던 것이니 내가 어찌 후궁의 말을 듣고서 이런 일을 하였겠는가? 전일 박숙진이 대사원이 되었을 때에도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말하기를 마땅히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이를 처벌하라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였다. 시도관 김헌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대마도에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왕비를 폐위시킨 일을 알지 못했으나 돌아온 후 삼가 교수를 본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자가 있으므로 마땅히 따로 한 곳에 두고서 그 원장을 튼튼하게 하고는 기다리게 해야 할 것이니 대간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안치한 것이니 이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다. 또 윤씨가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아서 보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 원자를 끼고서 조정에 임하여 무릇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없어 대왕 대비의 친족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남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자가 현명하다면 조선의 사직이 염려가 없겠지만 만약 원자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사직이 영구하게 전해질 일런지 알 수가 없겠다. 지금 집에 거처하는 사람도 비록 좁은 뒷골목의 미천한 백성일지라도 모두 도적을 방비하고 있는데 윤 씨가 도적을 맞은 일이 어찌 국가에 관계되겠는가?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당나라가 화하여 주나라가 되는 것. 쓴 이를 징계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충신 의사가 있으면서 장차 사직에 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의 여자를 비호하겠는가 하였다. 이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윤 씨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자 영사 윤필상과 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선 눈앞의 일을 가지고 말한 것뿐인 어찌 전하께서 종사를 위하여 먼 장래를 생각함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은 늙었으므로 미처 볼 수가 없겠지만은 자손들은 반드시 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당나라가 화하여 주나라가 되는 것은 중국 당나라에서 고종의 황후였던 척천무후는 고종이 죽은 뒤에 중종 예종을 폐하고 스스로 제 위에 올라 국호를 주로 고쳤던 것을 말한다.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단한 사람 여제였으며 후에 재상 중간 장간지 등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영서도 검교도 등의 찰방은 관질이 높고 사물을 잘 아는 인원으로 택하여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10년 윤 10월 22일 갑술 에판제기사 한치영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현으로 이수기를 가정대부 연안군으로 윤호를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안초를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정과를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고태피를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한계순을 정헌대부 청평군으로 구치곤을 통헌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성근을 동훈대부 사도시 첨정으로 이복선을 성교랑 사관은 정은으로 유인호를 승훈랑 봉상시 주부로 여자중을 가선대부 경기관찰사로 정문형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성귀다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근과 유인호는 윤씨의 일을 아뢰었다고 하여 채천된 것이다.